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너는 보여? 네, 보여요. 오늘 아침부터 공복 5시간째 언니의 통통 빈 속이 보이는데요. 매니틱 스탬프. 와, 오, 야, 이런 것 좀 봐. 이건 그냥 티예요, 티? 이건 와, 네. 와, 이런 거는 진짜 여기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배고프다. 언니 배고프시죠? 우리 여기 들어가요. 막국수집이에요. 그럼 빨리 들어가야겠다. 봉평하면 메밀, 메밀하면 봉평. 이 메밀의 고장에서 먹는 막국수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면을 앞에 두고 제가 뭐 소개한답시고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면을 먼저 먹고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잘 통했다. 네, 좋아요. 이건 메밀 황태 비빔막국수예요. 황태가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안에 황태, 여기 황태회라고 해가지고 황태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황태채 있잖아요. 네, 그걸로 알아요. 이렇게 비빔 양념에 비법 소스로 양념을 하셔가지고 만든 바로 황태 비빔 막국수. 네, 이거 봉평에서만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더욱 맛있을 것 같은데. 냉면보다 더 시원할 수가 있나? 시원해요? 시원해요. 엄청 차갑고 네. 원래 메밀 막국수 자체가 좀 찬 음식이고 차가운 건 알았는데 네. 이 황태채 양념하시느라고 그러신 건지 더 시원한 향입이 돼요. 와. 그리고 이제 메밀 막국수 자체는 원래 고소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국수는 원래 후루룩 넘어가는 맛인데 황태채가 있으니까 계속 뭐 씹게 되네요. 진짜 메밀의 깊은 향이 느껴져요. 맞아요. 와, 그리고 또 춘천에 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 막국수 먹을 또 다시 올 거예요. 춘천의 딸 전설미가 얘기하는 봉평 네. 메밀을 먹으러 다시 온다는 정도면 진짜 맛집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홍천에서 총떡밥 먹어봤잖아요. 네. 속을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거 그냥 대워만 주신 게 아니라 네. 다 직접 만드신 것처럼 속이 꽉 찼어요. 메밀 맛이 엄청 진하고요. 네. 부침을 먹어보니까 또 이 막국수랑은 달라요. 저는 심지어 양념을 먹어가지고 메밀 향을 막 느껴볼 그런 새가 없었거든요. 부침에서 나오는 그 향이랑 직접 만드신 이 양념이랑 정말 뭔가 여기 평창에서 올림픽 열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뭔가 내가 전병이야 약간 좀 이런 선수 같은 느낌이 있어. 전병 선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이 메밀의 매력 속에 점점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어서 헤어나고 싶지만 다른 것들도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정말 이 메밀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졌네요. 저도요. 강원도 메밀은 사랑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봉평 전통시장 시니어몰이라고 써 있어요. 시니어몰, 우리가 청년몰은 가봤는데 시니어몰은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완전 강원도 감자. 원래 마트에서 비닐봉지에 넣는 거 좀 되게 안 신선해 보이고 막 깐양판은 오히려 더 물러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너무 신선한 채로 이렇게. 완전 신선해요. 깨끗하고. 아, 좋은 마트에 왔네. 잘 찾네. 좋은 곳을 잘 찾았어. 네.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점은 없나요? 어? 여기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청년몰을 가봤는데 시니어몰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인자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맞아주시니까 기분이 더욱 좋네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또 미스 코리아 분들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뭐 진선미 미스 봉평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시니어몰만의 우리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미인들이 많이 네네.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신생한 농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시니어몰이랑 다른 뭐 시장이랑은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와. 어머, 정말 막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너무 좋은 말씀들을 자랑들을 막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보기에도 음식들이 정말 건강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국내산 이 평창에서 구하는 원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아, 다 같이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차려진 거 보니까 네. 마치 엄마가 또 할머니가 오늘 그냥 차려놓은 거 다 먹고 가 막 이러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되게 다 이렇게 차려주신 상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의 손맛보다 한 수 위가 할머니 손맛이잖아요. 이 할머니의 입맛과 취향을 선호하는 MZ 세대를 일컬어서 할매니 어리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할매니 어리입니다. How many years? 네, 맞아요. 네네. 그럼 할매니 어리 입맛에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저는 네. 일단은 이 차로 입을 다지려고요. 아이고 할매야. 네. 차부터 또 드신다고. 차 마시겠습니다. 할머니신가요? 와. 아니, 사장님이 이 건강을 우려낸 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네, 그리고 사장님이 이 차를 드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닐까요? 따뜻해. 한국인은 다도라고 하죠.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네. 아까 전에 이 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빨간색인 거는 오미자 차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랬고 안에 이게 보이거든요. 갈려있는 사과랑 배, 뭐, 요런 네. 것들, 뭐, 들어있는데, 통차라고 하신대요. 그게 만병통차. 만병통차. 드시면서 몸에 귀한 것들을 꿀이랑 이렇게 많이 넣으셨다고 해서 만병통차인데, 오미자가 원래, 네. 왜 오미자인지 알죠? 몰라요. 신맛, 단맛, 짠맛. 그 다섯 가지의 맛을 다 낸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맛이 처음에는 오미자 맛이 강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사과랑 배가 있으니까 달달하고 그런 그냥 정말 이 모든 음식을 먹기 전후로도 에피타이저로도 한 잔, 디저트로도 한 잔, 언제 먹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차인데 네. 심지어 만병통차잖아요. 네. 힘까지 불끈불끈 나게 해준다니까 이거 집에 오늘 싸가고 싶네. 나도요, 나도. 그다음에 네. 우리 할매니얼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뭐가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전 일단 할매니얼이니까 나물. 할머니 잘 들으세요. 네. 여기 고추 장아찌, 백김치 이거는 두릅 장아찌인 줄 알았는데 또 MZ세대가 할매니얼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는 장아찌였겠지만 할매니얼들을 위해서는 두릅 피클이래요. 굉장히 새로워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 피자를 먹을 땐 항상 피클을 먹는데 요걸 먹어보겠어. 맛있겠네요. 과일처럼 아삭아삭해요. 우와, 진짜 피클맛 난다.
진짜로 피클이니까요. 비슷해요. 어, 피클이니까요. 먹을수록 지금 계속 딴 게 또 생각이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마침 또 김밥이 있으니까 와 김밥 위에다가 올려 먹어야겠다. 네 좋아요 자자자, 좋아요. 김밥에다가 제가 김밥 사장님께도 여쭤봤거든요. 네. 김밥에 들어간 당근이랑 고추조차도 이 로컬, 네. 이 로컬 푸드로만 만드셨대요. 와. 오, 그러니까 이 김밥 자체도 얼마나 건강식이에요. 그러게요. 여기에다가 우리 게두루 장아찌를 올렸으니까. 네. 와 몸도 건강해지지 맛도 맛있지 배도 든든하지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지금 분식을 먹잖아요. 네. 제가 김밥을 안 먹어본 것도 아닌데 정말 신선한 김밥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 신선한 근데 어, 거기에다가 이 장아찌를 올려 먹으니까 와 이거는 장아찌 사장님이랑 잘 이야기해가지고 네. 여기 평창에서만 파는 장아찌 김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제가 만약 아이디어 네. 잘 들여가지고 이제 좀 런칭을 하시면 잘 되면 저한테 좀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한번 해볼까? 자 햄버거 파스타 스테이크 감자튀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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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번 가져와서 네, 우리 식빵 언니가 한번 속을 갈라볼게요. 우와 멋진데요? 언니 너무 멋있어요. 우와 아니 이거 안에 좀 봐봐요. 진짜 뭐 검은 점들이 보이는데 네. 우리는 알겠지. 아까 전에 시장 돌아봤잖아요. 메밀들 이렇게 까만 점들이 있었던 거 그 점이 빵 안에 가득해. 우와 오, 정말 순수 메밀 식빵이구나 네, 느껴지는데 순수. 먹어볼게요. 네. 이 안에도 근데 우리 진짜 시니어몰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니면 이 사랑 가득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뭘 또 안에 이렇게 견과류를 넣어놓으셨어. 꼬꼬꼬꼬꼬. 자. 오 메밀 향이 여기까지 나요. 야 이거 향으로 100점. 아니 나는 일단 먹고 향을 나중에 맡았는데 찢어 먹는 촉촉한 빵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보기에도 단단하고 아까 찢을 때도 보셨지만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탁 그냥 오, 탁 안에는 부드럽고 어, 우리가 막국수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 막국수도 이렇게 탁탁 끊기잖아요. 그런 이제 찰기가 있는 음식은 아닌데 먹었을 때 너무 든든하고 오,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맛 있잖아요. 그 막국수 더 부드럽게 더 만들어오는 그런 식빵이네요. 이야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밥이 보약이다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보약 한첩은 먹은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요 또 다른 영양제가 필요가 없어요. 네 건강과 맛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는 평창으로 오세요. 퇴근길은 편의점 4개에 만원인 캔 맥주